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드디어 제 스타터 빌드를 골랐습니다. 이번 리그에서는 좀 새로운 빌드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대마법사 보조잼과 비전의 망토잼을 이용한 빌드를 좀 골라봤어요. 아직 정보도 없고 POV 상에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 빌드는 육성 진행 중이라 아직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패스500짤 환영 리그 나오자마자 바로 새벽에 하려 했는데 잠이 들어갖고 못했어요. 하필이면 아크 서바이벌, 얼마 전에 아크 서바이벌 그 괜히 해가지고 그때 밤낮 바뀌어가지고 패스500짤 오픈하는 거 시간 놓쳤습니다. 조회수 똥망인데 그 아무 내용도 없는 거 왜 만들었는가 모르겠네요. 우선 어떤 빌드를 육성 중인지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이번 저의 빌드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간지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머리 영감 대머리 영감님. 우선 나이가 좀 있는데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몸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시티를 입고 있고 뭔 개소리야? 아직 레벨이 너무 저렙이라서 당연히 약해요. 우선 이번 빌드는 크게 보자면 완전 번개 데미지와 만화통에 올빵한 빌드예요. 우선 저는 주 스킬로 연쇄 번개를 사용했고 보조잼들은 화면과도 같이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마법사 보조잼과 촉발 보조잼이에요. 우선 대마법사 보조잼은 굉장히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화통이 커질수록 그리고 주스킬에 여기 제가 사용하는 연쇄번개의 주스킬에 만화 소모량이 커질수록 DPS가 뻥튀기가 되는 그런 대단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우선 대마법사 보조잼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화 증가가 좀 많은 하이로폰트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만화통은 크면 클수록 좋고 주스킬에 만화 코스트가 커질수록 좋은데 여기서 주스킬에 만화 코스트 요게 21이라고 돼있죠. 지금 만화 소모 21. 만화 소모 코스트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아이템이 저는 공허 인도자 장갑을 사용했어요. 여기 공허 인도자 장갑에 스킬의 만화 소모 59%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만화 소모량을 좀 이제 감소를 시키겠지만 요 증가를 시켜야 데미지가 오르기 때문에 증가를 했고 이제 아마 다른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만화 폭풍 방패를 사용하면 어떠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만화 폭풍 방패에 붙은 만화를 희생한다는 옵션은 말 그대로 만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만화를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공허 인도자의 만화 소모 59% 증가 요걸 사용 중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80% 증가까지 원래는 지금 제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현재 사놓은 상태인데 원래는 80%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0%대로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만화 코스트가 이제 늘어나면 만화 수급이 좀 이제 걱정이실 텐데 만화 수급 같은 경우는 우리 패시브 노드에서 웬만한 이제 만화 재생력 노드와 처치 시에 만화 획득을 챙겼습니다. 우선은 만화 회복은 이런 식으로 지금 손을 좀 썼고 그 다음 이제 연결할 중요한 보조잼으로는 여기 보시면 촉발 보조잼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주문 메아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 촉발 보조잼이 훨씬 낫습니다. 동시에 가치도 사용해봤는데 역시 주문 메아리를 빼는 게 나았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면 촉발 보조잼은 매 0.7초마다 지금 이거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매 0.7초마다 봉인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봉인이 3개가 중첩되었을 때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이 3발이 연속으로 동시에 나가요. 지금 보시면 지금 봉인이 3발이 지금 여기 중첩이 돼 있죠. 쏘면은 3발이 연속으로 따라락 나갑니다. 이 중첩 안 됐을 때 그냥 쓰면 한 줄입니다. 이게 세 방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두면 그러니까 스킬이 세 발이 동시에 발사되고 다시 봉인이 차기 시작하는데 봉인이 다시 쌓이고 있을 때 격발하면 13%의 피해가 감폭됩니다. 뭐 그거는 감당해야겠고 그 외 중요한 잼으로는 여기 번개 피해 추가 보조 그리고 제어된 파괴 보조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지금 제가 소켓이 없는데 마지막 한 개는 번개 관통 보조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서 더 좋은 잼이 있다면 또 바꿔오셔도 되겠지만 저는 일단 요렇게 해서 효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스킬잼이죠. 여기 비전의 망토인데 저는 비전의 망토 이번에 새로 나와서 좀 기대를 하며 사용했는데 아직 저렙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 개쩐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방어용 스킬잼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죠. 우선 아직 정보가 없지만 제가 알아낸 것으로는 하여튼 사용했을 때 제 만화의 55%를 사용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화를 55% 사용한 값만큼 적의 피해를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즉 제 만화가 지금 현재
현재 예 점유돼 있는 거 빼고 4480인데 4480에 55%면 약 2500가량의 피해를 흡수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방어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일일이 사용하는 게 좀 거슬려서 그냥 피적시 시전 보조잼과 지속시간 증가 보조잼을 연결해서 이 피격시마다 발동되도록 해두었습니다. 물론 효과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쓸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빌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전 섀도우. 예, 비전 섀도우 보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비전 섀도우 보조를 이동기 스킬인 화염 질주 스킬과 연결해 두었어요. 예, 당연히 시전 속도 증가 보조도 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화염 질주 스킬의 만화 소모가 21인데 아까 이 장착한 이 장갑 때문에 당연히 더 증가해서 48로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화염 질주를 사용할 때 48의 만화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전 섀도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80의 만화가 소모되어야 작동되도록 지금 제가 맞춰놨는데 플레임 대시를 두 번 사용할 때마다 예 비전 섀도우가 발동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 비전 섀도우랑 화염 질주 레벨 뭐 이런 거 신경 아직 안 쓰셔도 돼요. 그 이유는 추후에 여기 전직 노드에서 보시면 여기 비전 섀도우 관련된 노드 중에 이제 비전의 축복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찍을 건데 예 주문적 중심마다 비전 섀도우가 발동되는 그런 노드예요. 이때 이제 비전의 축복을 통해서 비전 섀도우가 발동하게 되면 빛난의 헌신이랑 여기 비전 축전기가 같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비전 섀도우의 시너지 효과가 터지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전직 노드에서 찍어주시면 비전 섀도우가 이제 발동이 되더라도 레벨 1짜리 효과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비전 섀도우 레벨 1짜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제 무기에 지금 장착해둔 비전 섀도우 레벨 뭐 11이든 20이든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잼을 연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 들어서 일단은 지금 저렙일 때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전직 노드로 다 찍고 나면 갈아타도 될 걸로 지금 일단 생각 중. 이에요. 우선 지금 제가 해야 할 숙제는 전직 노드에서 예 비전의 축복을 찍고 났을 때 제가 지금 꽂아놓은 비전 섀도우 대신 다른 거를 어떤 걸 사용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직 노드에서 사고의 성력 이거를 찍었을 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이 빌드에서 과연 좋을 것인가 아무리 봐도 안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물론 이제 템도 다 맞춰야 될 거고 피통이나 만화 증가 번개 주문 피해 증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은 못해도 한 88에서 한 90쯤으로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해당 빌드는 제가 어디 이제 뭐 정보가 없으니까 예 혼자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POB에도 아직까지 아크메이지 예 대마법사 보조잼 이것도 적용도 안 되고 이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예 고인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좋은 조언이나 예 추천 방향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외국에서는 예 다 자기 팬분들한테서 제보를 받거나 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해외 이제 빌드 공략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예 자기 팬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자료가 넘쳐나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좀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도 예 고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이디어 괜찮다. 아 나 이 빌드 진짜 나 혼자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공개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제보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랑 모든 거를 다 공개적으로 화면에 크게 띄워두고 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새로운 빌드를 논의하실 분들 계시다면 예 이메일로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예 그런 다음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토론회장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외국처럼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을 통해서 더 나은 빌드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더 완성시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